네,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송혜경 의원입니다. 사름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피의자 조국 일가 수호를 넘어 이제는 저급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과 중앙여성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허울뿐인 사과 말고 방송 진행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당장 보여주길 바란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패널이 KBS 여성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패널로 출연한 경제신문 A 기자는 검사들이 모 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 검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수습 발언은 더 기가 막히다. 방송 말미에 사석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다.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평소 저급한 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혹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는 단순히 한 여성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라뷰에서 대놓고 조국 일가 지키기 방송을 하든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던 그것은 자유다. 하지만 유시민의 알라뷰가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고 희롱할 권한까지는 없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에게 묻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는 남성만 살만 나는 세상인가? 그가 성찰과 경계라는 말에 가린 허울뿐인 사과만으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넘기려는 유 이사장의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참으로 굴욕스럽고 개탄스럽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이름을 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어용 정치인 유시민 이사장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이런 저급한 성의식 수준이라면 양성평등 의지까지 바라진 않겠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죄하라. 그리고 책임지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국민의 분노만 부추기는 어설픈 궤변 정치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자유한국당 여성의원 및 중앙여성위원회 일동 이상입니다.